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흐르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건성으로 하는 거죠. 마음이 언제 변화될지 몰라요. 그렇게 말했다가 또 얼마나 뒤에서 형을 볼지도 모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급변합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 근본적인 가치는 어떤 마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영주가 자기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정원사 젊은 청년이 나무 화분을 정성껏 조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렇게 나무 화분에다 조각을 한다고 자네에게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고생해서 그 짓을 하고 있나? 그랬더니 그 젊은 정원사가 이런 말 합니다. 저는 정원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제 할 일은 지금 다 했는데 남은 시간에 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 갸륵하잖아요. 귀하게 느껴져서 그 영주가 그 젊은이를 귀하게 여기고 조각하는 솜씨가 있는 것 같아서 조각 학교에 이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가 미켈란젤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색깔인 것 같아요. 손 재주보다도 마음이 더 아름답고 고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참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요 물처럼 변하기 쉽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쉽게 모양이 바뀌어요. 마치 상황이라는 기류에 따라서 마음의 흐름도 다 다르게 흘러가 버립니다. 마음을 붙잡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복을 부를 수도 있고 저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요. 그러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입증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거든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마음이 색깔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상태가 갑자기 돌출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흉한 모습일지 아름다운 모습일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의 힘이 점점 커져갈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속속히 이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그 마음의 빛깔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의 기류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마음에 아주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쉽게 돌아서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황에 따라 쉽게 돌아서는 마음. 이게 변심이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점점 반역하는 일이 커져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사회가 막 흔들리고 변화되는 시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존경했던 마음에서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다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전략이 뛰어나고 민심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압살롬은 정말 억울해서 재판 받으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겸손이 되었고 그다음에 영적인 굉장한 그 열성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자꾸 빼앗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이게 막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어떻게 사로잡아가는지를 압살롬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에게로 향했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움직인 것이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13절 보시죠. 13절에 그때도 여론조사가 있었나 봐요. 같이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지금 여러분 민심이 막 돌아가죠.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추며 춤추며 하나님을 창화하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경배하겠다고 했던 그들이요, 광야길로 들어서자마자 물 없고 먹을 거 없다고 즉시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피웁니다. 돌아가게 놔둘 걸 그랬어요. 무슨 말이 나오나 보게. 아니, 돌아갈 수도 없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널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들어갔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겹성이 고대 최초의 도시거든요. 지금까지 인류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오래된 최고의 도시가 여리고 성인데 이겹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사울 왕을 끝까지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지죠. 자기네들이 스스로 와서요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진정한 왕입니다 하고 다윗을 왕으로 다 높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요 지금요 살인하고 불효하고 반역한 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근데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대중의 마음. 많은 사람들은 민심이요 요동치는 데를 따라서 요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요새 지금 고민이죠? 확고하게 지지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토론 모습 보고 여론 보고 누구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아닌가 뭐닌가 막 이래가면서 막 정신이 없죠. 여러분,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그 민심의 마음의 흐름이 이렇게 막 바뀌는 걸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은 진리를 선택하기보다는 내게 유익이 되느냐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옳으냐라는 것보다는 이것이 내게 편리하냐, 이것이 내 의견과 부합하느냐를 중심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상황이 바뀌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변화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만약에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 있다면요 이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윗이 그 시대에 굉장히 유용한 일을 자기들이 해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윗이 살인했죠, 간음했죠, 자식들은 엉망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이제 떠나는 거죠. 아, 이게 필요 없는 집안인 것 같다. 마음이 변합니다. 그런데 다윗하고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내면의 아픔을 알아요. 그의 어떤 내면 깊은 곳의 중심을 알다 보니까 쉽게 마음이 변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할 거예요. 그럼 인격적인 관계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 인간은 아주 독특해서 직접 만나지 않아도 주고받는 관계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을 위해서 뭐 목숨을 걸고 그 막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뭐의 회장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아, 어떤 사람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내가 견고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직접 여러분에게 뭐 준 것도 없지만 절대적으로 지지하죠. 그런 마음이 가능해요. 근데 결국은 민중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이유는요, 결국은 자기들의 마음을 안 주고 그 대상, 스타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얻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지지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딱 제거되니까 바로 돌아서는 거죠. 그것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아, 여러분, 결국은 이 마음이 변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자신의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 확고함이 없으면 민심의 마음은 막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쉽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고려 때 장수 중에 이 강조라는 장수와 부대장인 이현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현운. 걸 안에 침입돼 생포를 당하게 돼요. 걸 안 왕 성종 앞에 끌려가서 성종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은 훌륭한 장수인데, 비록 적이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걸 안을 위해서 싸우기로 결정하면은 부귀 영화를 주겠고, 거란 군의 장수들로 세우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약삭빠른 이현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새 하늘 아래 거하게 된 지금 옛 하늘을 그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간신들은 말도 잘해요. 어떻게 표현이 이렇게 멋있죠? 근데 이 강조, 강직한 강조는 죽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려의 장수로서 생을 마치고 싶소. 그리고 이현운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려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용사된 몸으로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죽어 마땅한 놈아. 그리고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참 이 마음을 딱 붙잡고서 충성을 한다는 거, 변치 않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끝까지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 믿음을 견고히 붙드는 게 현실의 문제가 딱 부닥치면요, 대중의 마음처럼 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불편해지거나 손해보게 되거나 욕을 먹게 되거나 인생의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무수한 신앙인들이 우수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다 변심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뭐 점쟁이들 뭐 인터뷰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요, 뭐 어떤 사람들이 전보러 옵니까? 어떤 종류 사람들인가 했더니 뭐 기독교인들이 절반이 넘는데요. 뭐 권사님들, 집사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온대요. 왜 그럴까요? 답답하고 급하고 너무나 궁금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너무 응답이 더디신 것 같거든. 근데 점쟁이는 그냥 이것만 주면 바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찾아가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변심하는 민중의 마음처럼
우리가 내 형편과 내 중심에 따라서 막 바뀌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그 자리에 우리도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렸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질병이 들었을 때 치유했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을 때 의인이라 불러줬던 정말 그들을 사랑했던 주님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왜 변신해요?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하고 로마 군대로부터 구원할 걸 생각했는데 채찍에 맞으시고 체포되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고문당하시고 자기네들의 기대와 너무나 멀리 떨어진 메시아였던 거죠. 자기네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준 메시아다 보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럴 거 아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저들에게 의탁지 않으셨는데 이는 친히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상처를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한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하고 말 뿐이에요. 배신하는 것이 당연할 줄로 안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상처받을 각오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었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 자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그 누군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한결같은 지원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교만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은 다 변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거 그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불을 앗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더 힘겹고 허망한 일이에요. 그냥 보내세요. 여러분, 상대편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요 절대로 그 마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늘 고마운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미움이 생기게 돼요. 그것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일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에게 의지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에서 2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마음 아주 독특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놀라운 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 이게 충성인데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 한결같은 충성,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인이요, 40년간 시를 썼습니다. 정말 위대한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판사에 원고를 넘길 시간이 됐는데 가까이 오는데 시심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감이 떠오르지 않고 시심이 안 떠오르면요 시인은 정말 미칠 지경이 됩니다. 아무리 시를 쓰려도 한 자도 나오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쓴 거를 좀 뒤적이려고 하는데 그거 보는 것마저도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보내야 될 때가 넘어서 그냥 옛날에 메모해놓은 것처럼 아무거나 그냥 또 뽑아가지고 그냥 보지도 않고 편지함 속에다 넣어 그냥 보내버렸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불행하게도 거기서 뽑은 메모지가 한글이 하나도 없고 아라비아 숫자를 찍찍찍찍 해놓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데 출판사에서 그걸 보고는 난리가 났어요. 와,
우리 시인의 시의 세계가 달라졌다.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평론가들은 더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다. 새로운 세계의 시의 멋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40년의 한결같은 노력과 성숙함이 그런 반응을 가능하게 한 거죠. 어쩌면 그 시인보다도 그 출판사나 평론가들의 믿음이 그 시인을 살리고 있는 거죠.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압살롬이 반역한 것이 완전히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았어요.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쏠리는데 끝까지 충성을 보이는 놀라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다른 사람 마음이 다 움직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 충성심이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예전에 다윗 같지 않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졌는가 14절을 보면요, 도저히 다윗 같은 모습이 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서 믿음의 용사 골리앗 앞에 다윗 뭐 이런 게 보여요? 첫 마디가 뭐예요? 뭐 하자 그래요? 일어나 뭐 하자고요? 도망가자. 여러분 지금 이게 패잔병의 초라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왕이 일어나서 도망가자는 말부터 합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말을 내뱉고야 말죠.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돕고 있는 그 주의 용사들을 갖다가 폄하하는 굉장히 상처받는 말을 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니네들 압살롬 못 당한다. 여러분 요압 장군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압살롬은 한 주먹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도자가요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전쟁도 하기 전에 미리 항복을 하는 것처럼 도망가자 그러죠. 그 자기 군대를 갖다가 무시하고 있죠. 자기 장수들을 지금 폄하하고 있죠. 이 지경이 됐는데도 참 놀라운 것은 그의 부하들이 한결같은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주이고 왕이니까 당신인데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하겠습니다. 당신 일어나 도망가자면 도망가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왜 말도 안 되는 리더십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초라한 다윗 앞에서 자기네들은 종이라고 고백하며 충성을 보일까요? 왜 마음이 안 변했을까요? 다윗은 변한 것 같은데 형편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이 부하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럼 충성이라는 거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일어나 도망가자 이런 말들은 굉장히 지금 무능하고 초라한 모습인 것 같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부하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그 부하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봐요. 자기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은 반역자이고 살인자이지만 처단의 대상이지만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왕이 생각하는 압살롬을 보고 있고 이 사안이, 이 사건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보다는 다윗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반응이 맞거든요. 자기 살려고 아들을 죽이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공과 사 앞에서 지금 왕은 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하들은요,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모든 사안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행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다윗의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어나 도망가자, 그리고 우리가 당하지 못한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마음을 지금 표현 자체가 세련되지 못하고 너무 좀 흥분되어 있고 과격하고 천박한 표현을 했지만 그 인격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기의 동포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 피 흘리는 것 원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어떤 지위나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오랫동안 겪어온 다윗의 인격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쳐들어오는데 그냥 도망가자, 부끄러움 감수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쫓겨갈 각오를 하는 이유가 쳐들어오는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막아야 되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왕권만 버리면, 내가 도망만 가면 피 흘리는 일이 없을 테니까 도망가자, 도망가자. 여러분, 이 부하들이요, 그 지도자의 그 인격을 신뢰한 거예요. 오랫동안 겪어왔던 다윗은 허망한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게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백성의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파하기로 결심하고 백성의 피 흘림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백성이 평안히 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것을 감수한 거예요. 그 인격을 믿으니까 왕이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들은 다윗 왕의 지혜를 믿었어요. 리더십을 믿었어요. 다윗은요, 평생 싸워서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골리앗부터 해서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따랐던 다윗은 무의미하게 행동하거나 말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다윗의 태도는 이해도 안 되고 바보 같고 뭔가 총명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 우리는 종이었지. 늘 저분이 인도하면 우리는 순종했고 그래서 승리를 얻었지. 지금도 저분은 우리의 왕이시지. 그럼 우리는 종이니까 따라야지. 왕이시여, 행하신대도 우리도 행하겠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그 왕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나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 순간 왕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더 똑똑한 내가 왕이 되고 멍청한 왕이 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왕의 지혜를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모든 걸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저는 죽일 놈이요, 반역자고 살인자이지, 원수예요. 그러나 내 주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또 다른 아들이고 딸이에요. 십자가에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해요. 여러분은 죽이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를 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왕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리이다. 아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해야 돼요. 지금 떠오르는 원수 있어요? 괜히 예배에 온 것 같아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에게 손해되는 것 같고 아픔인 것 같아도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본체인데 다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용서할 수 없는 상황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야 돼요. 또 다른 보관이 있는 줄로 믿어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충성된 마음, 변하는 상황에서 변치 않냐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세 번째, 더 깊은 마음의 한 측면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감동을 창출하는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동을 창출하는 영성. 여러분 오늘 이 신하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보입니다. 원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영성이 시련을 통해서 확 느껴져요. 따뜻하게 느껴져요. 너무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자, 어떤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가? 영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영성이 도대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부하들의 충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충성이에요.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순종하고 있거든요. 그 뭐를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 부하들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다윗 자질의 문제면 벌써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미 간음하고 살인하고 자식들이 엉망진창이라 서로 죽이고, 그런데 그래도 다윗에게 충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우신 분이 주님이니까, 그분이 기름 부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세우거나 넘어뜨린 것이 그 주인에게 있지 않느냐? 그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보낸 리더를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간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실수투성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세우신 그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수마저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말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세우는 왕을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럼 놀라운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다윗의 신하들은 어떻게 이런 독특한 깊이 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다윗에게서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유리방어가 있을 때 그들이 다윗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놀라운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장 놀랍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 거였어요. 10대 후반부터서 40세까지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참혹하게 지내면서도 다윗은 그 고난의 세월을 끝낼 수 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노라고. 다윗의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한 항목 중에 하나가 사울왕의 옷자락을 뱉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목을 베려고 하는 사람의 옷자락 뱉다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다윗 옆에 있던 그 배류들, 그냥 불량배들이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다가 사회 적응 못한 인간들이 다윗의 이 고결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자기가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죠. 이들의 인생에는요, 완전히 이게 딱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가늠했고 살이 맺고 형편없고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자기들을 위해서 세운 왕으로 끝까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고난을 끝낼 기회가 없고 사울왕은 귀신이 들렸고 미쳤으니까 저건 내가 제거한다고 사울왕 욕을 하고 사울왕을 제거했다면 다윗은요 벌써 죽었어요. 다윗 옆에 있는 충신들에게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사울왕 그에게 끝까지 충성을 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손을 대지 않고 자기 입으로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모든 부하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한 거,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신앙의 현현이라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손으로 만져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 이제까지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네들은 불량배였고 광야에서 헤매고 사회 부적응자들이었는데 다윗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가졌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같이 타락한 자는 끝났어. 너같이 리더십 없는 사람은 끝났어. 그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나 마찬가지. 신앙은 그래서 겸손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해서 또 자기네들보다 더 타락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의 왕으로 쓰였으면 그냥 왕일 뿐이에요. 그거는 자기네들은 왕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다윗의 부하가 된 거예요. 그걸 전도시키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의 그들의 신앙 고백은 다윗을 끝까지 따르고 충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15절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다윗의 형편없는 모습에 15절이 위대한 반응을 한 거죠. 다윗은 다윗대로 망가졌지만 그 부하들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은 보석처럼 빛나고 찬란한 빛을 발하고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만질 만큼 뭉클한 감동을 주고 있죠. 하나님은 신하들의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땅의 일들은 지금 혼미합니다. 압살롬 있고 다윗 있고 무리들 있고 신하들이 있고 하나님께서요 그 역사 현장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훌륭한 사람들이 내 아들 예수 곁에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 스승을 다 배신하고 시대에 따라서 다 변질이 됐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왕이 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을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절대적인 권능과 힘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데
대신 죽겠다고 하고 체포당하는데 아무 힘 없이 체포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아무 말이 없으시고 벌거벗겨져서 매달려 있으니까 백성들은 조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초라해진 예수님 앞에서 다들 비웃었어요. 마음이 다 돌아섰어요. 다윗 너무나 부끄러워졌어요. 초라해졌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고 왕권도 다 내려놓고 초라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 부하들은 여전히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물 흐르도록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흩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인은 자기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은혜 베푼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그게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럴 걸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시대에 끝까지 사랑을 맹세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 왕이 내 자신을 곤란하게 하고 힘겹게 해도 여전히 왕이라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할 때 대부분 승리를 얻었습니다만 굉장히 전황이 어려워지고 결국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그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장수들과 그 부하들이 슬금슬금 도망가는 걸 보게 돼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전세가 이제 어려워져서 자기도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야 될 형편이 돼요. 근데 마침 한 그 병사가 이 대왕이 어려운 걸 알고 옆에서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위험한 순간을 만나요. 그런데도 끝까지 도망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전시 상황인데 말에서 알렉산더가 큰 짐을 하나 내리더니 내 짐 이거 무거우니까 이거 네가 들고 좀 보관해라.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민첩아 움직여야 되는데 짐까지 맡기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 짐을 지고서는 힘겹게 힘겹게 사투를 벌려서 이제 이 피난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전세가 뒤집어져 갖고 대승을 거둔 다음에 그 졸병을 부릅니다. 찾아서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맡겼던 걸 갖고 오라고 합니다. 갖고 왔더니 너가 정말 그 위험한 상황에 다 피하여 가는데 끝까지 나를 지켜준 거 고맙고 내 무거운 짐까지 너가 거부하지 않고 지켜줘서 고맙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는데 그 상은 네가 지키고 있던 그 짐이 네 상이다. 여러분 그게 전부 다 금괴였어요. 금괴. 여러분 다윗이 돌아오잖아요. 나중에 복귀했을 때요. 이제 나중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보겠지만 완전히 보직이 바뀝니다. 세우는 장수들 다시 다 임명하고요. 뒤 고관들 다 다시 임명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사랑하고 고난의 짐을 지고 가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원수까지 붙들고 사랑했다면 그 짐이 무겁고 힘겨워도 너무너무 삶이 힘겨워도 내 주님 명령대로 순종했다면 주님이 그 아픔의 무게 그만큼 다 보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 또 신뢰, 믿음 이 어원이 같아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쓰는데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 충성, 신뢰 이런 말인데 이 피스티스에서 나중에 아주 현대적인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피스톤이 여기서 나와요. 자동차가 굴러가는 힘이 피스톤의 힘이죠. 엔진에 의해서 피스톤이 움직여서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근데 여러분 왜 피스티스에서 피스톤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피손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거기에 그 기계 장치에다가. 그게 충성과 믿음, 신뢰라는 게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힘이 강할 때나 약할 때나 그 범주를 떠나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피스톤 같은 에너지가 넘치지만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시대는 변화 무쌍한 시대예요. 격변하는 시대예요. 그리스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다윗 왕조가 몰락해가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왕위가 그치지 않을 거라고 하신 것처럼 이때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 다윗의 영성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제자들, 부하들의 그 뛰어난 충성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게 한 거예요. 이들이 없었으면 다윗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을 쓰임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제자들이, 후원자들이 성경에 80명이 넘어요. 그냥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필요라는 게 뭐냐면 피스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 온 세상의 민심이 흔들릴 때에도 내 주님을 여전히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아무리 손해볼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부끄러울지라도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 주 왕이여 당신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리이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감동을 창출하는 영성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하여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흘러가는 듯 시대의 조류의 위기에 정신없이 쏠려다니지 말고 내 주님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고, 주님, 당신이 나의 주호 왕이시니까 왕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리이다. 저도 행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붙잡을 수 없는 내 믿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존경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쓸데없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 희생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충성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